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자, 조직적인 적세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외웁시다.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효율입니다. 아까 WHO 건강의 저기는 신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회적인 게 없어요. 그냥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라고 돼 있고, 자,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라고 했잖아요.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 뭔데, 그 밑에 있어요. 기업본부터 미음본까지. 자, 환경위생, 전염병관리, 개인위생교육, 질병의 조기진단 및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봉사의 조직화, 그리고 미음번의 마지막 쪽에 보시면 사회제도의 발전, 요게 지역사회,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보건에서는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이쪽 부분이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그게 시험 문제가 안 나와서 저도 그냥 읽어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특징, 잠깐 보세요. 공중보건의 특징입니다. 자, 대상은 지역 주민이 대상이에요. 그렇지, 당연하지, 공중보건은. 그리고 공중보건, 지역사회 보건의 목적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육체적, 정신적 효율의 증진. 아까 똑같이 읽은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세요. 공중보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과 장수야. 결국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두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자, 공중보건의 특성이요. 공공성입니다. 그리고 공공재화. 그러니까 개인이 돈 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국가 돈으로 하는 거예요. 공공재화입니다. 그리고 접근성. 주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포괄성이에요. 앞으로도 포괄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1차, 2차, 3차가 다 같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1차 하면은 예방이고, 2차 하면 치료고, 3차 하면 재활이죠. 요 세 개가 한꺼번에 아우러진 게 포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속성.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효율성. 자, 앞으로 제가 효율이라는 단어가 있고, 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 번만 설명드리고 앞에서 배우셨죠? 라고 넘어갈 겁니다. 자, 효과는 뭐냐면 목적 달성을 보는 거예요. 목적이 달성됐어. 아, 효과적이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돈을 얼마든지 들어가든 상관없이 목적 달성했어. 효과적인 사업이었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효율은 두 가지를 봐요. 두 가지가 뭐냐면 투입분의 산출이에요. 자, 투입분의 산출이라는 건 뭐냐면 돈이, 그러니까 결국 효율성이 높으려면은 투입이 작아야 되겠지, 산출은 좀 커야 되겠지. 결국 돈을 조금 투입해서 결과가 왕창 나오면 아, 이건 효율적인 사업이었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중보건의 특성은 효율성입니다. 효과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돈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이게 공중보건 사업의 특성이다. 그치? 굳이 외우지 마세요. 이런 특성이 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지역사회 보건으로 갔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은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는 거다. 옆에다 써 놓으셔야 됩니다. 하의 상달식의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이것도 한번 보기는 합시다. 자, 32쪽에 보건간호하고 지역사회 간호 두 개를 좀 구분한 거예요. 자, 보건간호하면 상의 하달식의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하면 그 지역에 가서 맞는 사업, 결국 하위 상달식의 사업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아, 요거 나중에 합시다. 요거 좀 이따.